10분 안에 소개하면 5,000개 미션이라고? 진짜? 알았어. 아, 후각광이도 묻고 1,000개 너도 가겠다. 파위파도 1,000개? 오케이. 어, 야야야,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내가 막 빨리 아무나 하자. 아무나 하자. 전원이 꺼져 있네. 씨. 그래. 막 하자. 아, 5분 남았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오빠. 어, 뭐해? 자려고 누워 있었어요. 아, 자려고 누워 혼자 있어? 어. 아니요, 저 동생이랑 친동생. 아, 친동생. 아니, 뭐 요즘 별일 없지? 별일 없어요. 아, 별일 없어? 네. 네. 오늘은 좀 얼굴 보기 힘들겠지. 어? 화장 지웠는데. 어? 혹시 화장하는데 얼마나 걸려? 얼마 안 걸리긴 해요. 그치? 아예 좀 너무 갑자기 네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나고 좀 말 너무 보고 싶더라고 갑자기. 그럼 좀 급하게 준비해서 좀 올 수 있어? 네, 그래요. 오빠 그럼 지금 주소 찍어줄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됐지? 됐지? 아, 다행이다. 일단 여기로 앉아. 안녕하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조금 술 한 잔 먹기는 좀 괜찮을까 모르겠네. 어, 네, 괜찮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 어, 하긴 뭐 너 원래 맨날 자주 마시잖아. 네, 네, 맞아요. 간만에 보니까 반갑죠, 오빠? 어? 그거 아니야, 뭔가 아, 좀 그때랑은 좀 아, 화장을 좀 약간 살짝 덜 해서 그런가? 아, 그때랑은 좀 뭔가 좀 살짝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날이 나아요? 모르겠네. 아니 그냥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장소가 여기는 좀 너무 좀 아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오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 아우 당연히 하루하루가 존나 재밌지. 친해지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아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늘 너가 이렇게 또 네. 어, 힘들게 좀 나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오빠가 진짜 잘해야지. 어 그래 알았어. 어우 또 말을 또 이제 먼저 이렇게 또 해주고 하니까 야 미나비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새끼야. 너 오늘 너 새벽 기도도 안 가고 뭐하고 했는데 임마. 원래 기도하고 오면은 그래도 나름 하느님이 아우 지크 방송 보면서 풍 많이 쏘라고 언제나 항상 얘기해 줄 텐데. 어허. 너도 이제 근데 생각 잘해야 되는 게 그런데 교회 가서 헌금 낼 거 내 방송 풍으로 쏴봐 임마. 우리는 그냥 계속 덕담해주고 뭐하면서 네 인생 잘 살 수 있게 진짜 그 앞잡이 역할 제대로 해주지. 아니 여러분들 그것도 맞잖아요. 걷다가 임마 뭐 괜히 종교 믿지 말고 나를 믿어. 어 그치 그럼 요즘은 네. 클럽은 아예 안 가겠다. 못 가죠. 근데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 가요. 아 그런데 가서 이제 걸리고 이제 네네. 뭐하고 이제 근데 이러면은...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거지. 그렇고. 너는 이제 좀 타격감이 좋으니까 애들이 막 어? 쟤 그거네? 어 씨발 이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막 올리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제대로 연맥일 수 있겠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이제 이러니까 더 그러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안마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좀 공용 사우나에서 거기서도 뭐 아는 사람을 만나고 막 그래. 우린 그래도 어우 예 지코 형님 어우 또 여기는 어떻게 예, 요즘 여기가 핫하죠. 뭐 하면서 우리끼리는 아무리 뭐 타격감 전혀 와, 없거든. 의리가 좋다. 예전에 나는 또 막 그런 적도 있어. 아무튼 막 누구랑 이제 이렇게 좀 모텔 들어가는 사진을 찍혔어. 아니요, 좀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새끼가 쪽지로 뭐 나한테 아 이거 좀 사진 뭐 이렇게 좀 어, 올려도 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발 좀 올려달라고. 응? 왜요 왜요? 응? 왜요 왜요? 아 그냥 나야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오히려 방송이 더 잘 돼. 역시 형님이십니다. 뭐 합니다. 탁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영웅담이지 얘들아. 싸움 못해요. 진짜 막 싸워보고 막 이런 적은 있어. 아 얘는 좀 싸움 이제 이런 형은 아니고 맞아요. 딱 보면은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좀 일진 오빠들 막 이렇게 만나면서 좀 뒤에서 좀 약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다. 그랬으면은 내가 봤을 때 걔는 안 만났을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이 좀 약간 한잔해. 고구마 새끼 블랙 풀어줘서 고마워. 근데 너는 좀 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 보니까 곧 또 다시 블랙 되겠다. 응? 우리네 납견이들은 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요.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빨리 수사하겠네. 얘네도 이제 딱주타이디아님 2008년 야 우리 또 딱주타이디아 이거 물갈이 침투하여 물같이 타격하고 아 닉네임 바람처럼. 아 닉네임 존나 웃기다. 어? 왜 저게 참 철학적인 의미인데 왜 저게 왜 그렇게 웃겨? 인민군대위 새끼야, 너 같은 진짜 하루살이 같은 새끼가 저렇게 기쁜 뜻을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이 재수없는 새끼야. 전말한 새끼가. 나는 저 말에 지금 너무 감동해갖고 임마 지금 담배 한 가지 잡는 것도 그냥 손이 부르르 떨리는데. 친년이 호디 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유아 향수 좋은 거 쓰는 것 같다고? 혹시 향수 어디 뿌리는데? 저 루이비통. 어디 뿌리는데? 여기랑. 그럼 향수 냄새 한번 맡아봐도 돼? 살짝? 네. 막 맡아지긴 하나? 맡아지긴 하나? 맡아지지. 냄새 되게 좋네. 아, 술 괜찮아? 응. 진짜? 난 좀 취한 것 같아서. 아이 주량이 여러분들 아니 개발리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아직 괜찮아? 응. 그러면은 요거 한 잔 먹고 나가서 2차 한 잔 더 할까? 네 좋아요. 좋아. 아 개끼부리네 얘. 이렇게 센 척하면서 뭐 이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주량으로서 오빠를 이기려고 들어. 쫄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무한대지. Let's go. 근데 우린 좀 그거까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제 너도 이제 오늘 또 방송해야 되고 저도 하니까. 저녁 방송이라서. 어? 저녁 방송이라 가지고 상관없어요. 아 근데 진짜 괜찮아? 그럼. 기억이야. 광고 듣는 날이다. 어? 난 지금 몇 정신이야 진짜. 예 여러분들 벌써 8시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늦긴 늦었네 유아야. 아니면은 좀 이 아프리카 방송 요즘 시청자들도 시청하는 그 시청 의식이 좀 많이 늘고 이제 이래서 아니 애들이 이제 뭔가 아 형님 좀 유아 센 척하는데 술 좀 많이 취한 것 같다. 좀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이제 좀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좀 과도한 좀 이런 좀 억지 술 먹방은 좀 안 좋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만 날이 아니고 이제 이러니까. 짠. 풍 받지 말고 좀 먹어. 좀 풍 받지 말고 미친. 김치 같아. 잠깐만. 화장실 좀. 알았어. 혼자 먹지 말고 나 빨리 갔다 와서 같이 먹자. 아 근데 이 새끼 취했다고. 강호 취했다고. 강호 여러분 강호 취했다고요. 아 진짜 토하고 있어. 불안 지금. 저 상태에서 어떻게 말해. 술 먹자고. 형님 오늘 가오 졸라게 떨어지시네요. 드세요. 그러면은 우리 진짜 오늘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기는 좀 아쉽긴 하네. 그치? 어? 그지? 저는 뭐 해장까지 해도 돼요.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요거 한 잔 먹고 시원하게 2차. 그래. 아 근데 유아 오늘 좀 너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너무 좀 그런 것 같은. 난 너 걱정돼서 이래. 아니요. 짠. 쫄?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좋다. 어우, 근데 너 진짜 좀 여자치고는 진짜 술이 되게 세네. 82 세비지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세비지 또 100개. 아, 근데 좀 100개 쓰고 좀 약간 유토바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세비지야. 세맹인지라 이게 잠깐 보고 믿을만 하긴 한데 보고 알아서 쏘겠다 하는데 유아야. 82 세비지 님이 별풍선 5,051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세비지 좋다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땡기자인. 아. 자,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82 세비지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우리 세비지. 진짜 장난치지. 어, 어? 아, 진짜 장난치지. 어, 빨리 어, 짐 잘 챙겨. 별풍선 5,050개를 선물했습니다. 같이 리을. 어? 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아, 씨발 늙은 새끼. 아, 시까끼.